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우리 기술 투자 5,260원에 비중 50%입니다. 아, 네, 우리 기술 투자를 매수하셨어요. 5,260원에 50%. 혹시 언제쯤 매수하셨나요? 이 종목은? 최근이신 것 한, 같은데. 3, 예, 3, 4일 전에 그죠? 그 거래량 실린 다음에 거래가 떨어지면서 한번 정도는 반등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매수를 했는데, 역시 떨어지는 칸을 잡는 게 아니라고, 요번에 계속 네. 한 며칠 만에 10% 넘게 손실 중인 데다가, 네. 또 어저께 같은 경우에 뭐 미국발 악재가 터졌다고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수급도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팔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안하고, 이거 네. 당장, 원래는 그 토큰, 그 증권형 토큰 때문에 그쵸. 이거는 좀 괜찮을 거 그때, 그죠? 네. 싶어가지고, 조정 받을 때 들어간다고 들어갔거든요. 자, 일단 그리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좀, 제 말씀에 대한 그 취지는 알것 같아요. 일단 이제 최근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제 올라갔다 눌렸을 때 매수를 하셨는데, 그죠? 근데 거기서 지금 한번더 눌려버린 거예요, 주가가. 나름 이제 약간 그 눌림목에서 한번 잡아서 이제 수익을 좀 단기 내고 빠져나오겠다 이런 거였고, 그다음에 증권형 토큰 관련주, 이게 최근에 정부에서도 이제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그 합법화 이제 그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증권형 토큰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이제 코인에 대한 그 합법화인 거고, 좀 길게 좀톡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본다면 이 코인 쪽에 대한 그 세금 이제 세금을 또 물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온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가게 된다면 이제 코인 시장도 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 관련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도 주가가 올라왔던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은 사실 그래요. 테마예요. 결론은 테마입니다. 이그 뉴스가 나왔지만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FTX 뭐 거래소 파산 소식도 있었고, 그리고 약간 위험 자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좀 위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단기 테마가 나왔을 뿐이고, 이로 인해서 굉장히 무리 기수 투자가 엄청나게 크게 성장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테마는 테마일 뿐이고, 지금 아직 테마는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떨어져 있지만 반등은 나와요. 이게 코인 관련주나 뭐그 아시겠지만 그 코인의 가격도 그렇고 관련 종목들이 주가의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밀릴 때도 굉장히 크게 밀리고, 갑자기 다음날 뭐 웃으면서 또 올라가 버려요.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좀 큰데, 비중이 50%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것도 사실 비중 조절 잘못하신 거고, 욕심이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만약에 10%였다? 그러면 조금 덜 했을 거예요. 근데 비중도 많고, 주가도 변동성이 크고,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건데, 이 종목은 지금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반등 줘요. 그러면 그때 빠져나오면 돼요. 근데 여기서 욕심은 부리지 말고 5,500원 정도의 반등 주면 그때 빠져나오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아, 네. 반등은 네. 주긴 주나요? 아니, 요번에 거래 악재가 너무 들어왔고요. 이거 커져가지고. 잘 보셔야 돼요. 악재와 호재는 계속 있었어요. 이쪽은. 그래서 지금 거래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거래 줄었잖아요. 이번에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밀렸지만 여기서 크게 물량들이 빠져나가진 않았어요. 아직은 잡아주고 있어요. 주가 자체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5,500원에 팔고 나오겠다 생각하시고, 변동성은 커요. 그것만 생각하시고 올라오면 그때 잘 빠져나오세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예,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좀 마음이 많이 놓입니다. 네. 예. 위험한 종목은 그만큼 내가 마음고생을 많이 해요. 마음고생 안 하려면 안 하는 게 맞겠죠. 그죠? 네. 다음부터는 이거 좀 명심하시고, 아마 하고 싶으면 조금만 하세요. 비중은.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